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번 달 쏟아진 집중호우로 일부 채소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특히 여름철 수요가 많은 오이와 수박 가격이 껑충 뛰어올랐는데요. 오이와 수박의 주산지인 전북과 충청지역 시설하우스가 대거 침수됐기 때문입니다. 다다귀 계통 오이의 경우 평균 소매 가격이 10개당 1,800원 정도로 평균 대비 90%가량 올랐습니다. 수박 한 통당 평균 소매가는 17,900원 정도로 평년 대비 14% 올랐습니다. 농업관측본부는 시설하우스 침수로 오이 재배가 당장은 불가능해 8월 이후에도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박 가격도 당분간은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강원 강릉에서 심해에서나 볼 수 있는 희귀 어종이 발견돼 눈길을 끕니다. 강릉 지역 주민들이 인근 해변에서 발견한 산갈치를 SNS에 잇따라 올리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일각에선 지진이나 해일의 징조로 해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산갈치가 심해에서 연안으로 이동한 점을 들어 지진의 전조 증상이 아니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먹이를 찾으러 해수면에 왔다가 파도에 휩쓸려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갈치는 수심 400m 이하의 바다에 사는 심해 어종으로 최대 5m 이상 자라며 붉은색 지느러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8월에서 10월도 예년보다 덥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8월 중부지방의 평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지만 남부지방은 비슷하거나 높을 전망입니다. 9월과 10월은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강수량도 8월에서 9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고 10월은 비슷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습니다. 특히 8월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국제적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구TV 뉴스 김민정입니다.